한참 쉬고 있을 오후 2시 무렵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 착! 해가지고 자세히 봤어. 뭔가? 고라니? 등산길? 아니. 나뭇가지 틈으로 지게 같은 게 보여. 들어갔다 나왔다. 나무꾼이구나. 나무꾼. 나무꾼? 응,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 그렇지. 이때는 시기가 68년이니까 그치. 아궁이에 불 떼고 막 따뜻하게 할 때니까.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 형제들이 올라오다가 1, 2, 4 대원들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아, 죽여버리면 안 되는데? 사살해? 근데 이 대원들이 말을 걸어, 갑자기. 수고들하오! 이렇게 한 거야. 나무꾼이 아, 예, 뭐 수고하십니다. 뭐 군인 복장이니까. 아, 그러네. 군인 복장. 군인 복장이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처에 사촌 두 명이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와봐. 그 사촌 두 명도. 그랬더니 넷이 모인 거야. 나무꾼 우씨 사형제. 막내가 18살, 큰형이 30살. 근데 봐봐. 이 산 중에 31명이나 되는 국군들이 때로 있으니까 좀 놀랐을 거 아니야. 그치. 뭐지? 작전을 이런 데서도 하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 군인 같긴 해. 국군 같아. 봤더니 계급장이 없는 거야. 이게 계급을 표시해야 되잖아, 군대는. 그치. 그리고 기관단 총도를 다 들고 있고 실탄을 몸을 칭칠 감고 있어. 아니, 보통 훈련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 아, 그럼,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국군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말을 걸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잖아. 수상하잖아. 그 순간 느낌이 와. 확신해. 아, 북한군이구나. 간첩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무장 같은 31명을 만났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리고 작전 수행 시에 만나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특수부대 철칙인 것 같아. 죽이는 거겠지. 그렇지. 무조건 죽이는 거야. 사살해라. 죽여야 된다. 그러고 나서 몇몇 대원이 얘기를 해. 저 민간인들을 빨리 처단합시다.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 빨리 죽여야 되지 않겠어. 나무꾼 형제는 봐봐. 죽는 거야 그냥. 그냥 이게 자기네가 봤을 때 그냥 죽는 거야. 그러면서 이 우씨 네 형제를 한쪽 구석으로 몰아. 죽입시다. 그래서 배낭을 확 여는 거야. 그래서 뭘 꺼내. 오징어. 오! 참깨요. 이걸 막 꺼내. 오, 왜, 왜? 뭘까? 오징어로 죽이려고 그러나? 다리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오. 야, 이건 북한이라도 너무. 이 나무꾼들이 처음에 이거 뭐지? 독이 들었나? 머뭇할 수 있잖아. 그치. 어. 근데 이 대원들이 괜찮아. 그냥 먹어. 그러면서 입에 엿을 넣어주기까지 했대. 넣어주기까지 했대. 친절하게. 친절하다. 아직 여 소품이 없어서. 아, 친절하다. 미안해. 아이, 괜찮아요. 생생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 것 같아? 갑자기 원래 원칙은 죽여야 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먹을 걸 주고. 왜 그랬을 것 같아? 뭐야. 이 나무꾼들이 불쌍해 보였던 거야. 안쓰러워 보였던 거지. 왜냐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남조선에 가난하고 배고픈 인민들을 구해줘야 된다, 우리는.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미 남한은 북한보다 뼈저리게 가난한 동네고 가난한 나라다. 이들은 죄 없는 그냥 인민인 거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 이거야. 1960년 되면은 북한이 또 남한보다 더 잘 살 때 아니에요? 아, 그렇게 사상 교육을 받았구나. 그렇게 받은 거지. 하물며 어떤 특수대원은 나무꾼 볼을 꼬집으면서 장난쳐. 아이고, 못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됐구나.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낸 거야, 그 산에서, 오후에. 아, 실제로? 응. 그러다가 이제 나무꾼들한테 정체를 자기 입으로 밝혔어. 솔직하게? 어. 나는 북에서 왔다고? 어, 아예 함경도 말투로. 동무들, 내 까놓고 말하겠는데 우린 이북에서 온 지하 혁명 단원이야. 임무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통일시킬 생각이오.
남욱군들이 완전 깜짝 놀란 거야. 어? 6개월 있다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북은 우리 태양이신 김일성 수령님의 햇살을 받아 인민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입니다. 쌀밥 걱정 안 하고 대학교도 거저 다니고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 삽니다. 칭찬해라. 홍보를 하는 거지.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몇몇 인원이 정신이 번쩍 든 거야. 민간인을 만나면은 죽이는 게 철칙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또 살려두면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작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도 이제 내분이 일어나. 죄 없는 인민인데 그럼 왜 죽이냐. 어? 지금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힘든 난민, 농민, 노동꾼들이야. 우리가 이들을 위해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죽이냐. 양쪽이 팽팽하게 그냥 의견 대립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긴급 회의를 소집해라 자기네끼리. 이 남꾼들 어떻게 할 거냐. 두 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워. 죽이자 살리자.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거스로 투표를 했어. 원래 이 당원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거수 가결로 한대. 그래서 특수부대 임무 수행 시에는 인원 구성을 항상 홀수로 하게 돼 있대. 그래야 한쪽이 이기니까. 그래서 31명인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동시간에 이제 집에서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 네 명이나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해도 빨리 지는데 1월이면. 그렇지. 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그날 형을 기다리던 동생분이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인터뷰를 해주셨어. 자, 들어볼까? 보통 겨울에는 해가 빨리 가잖아요, 여기는. 5시면 다 내려왔거든? 근데 6시가 됐는데 안 내려와. 세 집에 여동생들이 셋이 있어. 오빠들이 안 오니까 마당에서 삼봉사를 향해가지고 오빠, 오빠고 부른 거야. 아이고. 자, 결과가 나왔어. 18대 13이야. 18대 13으로 살려주자가 이긴 거야. 오. 살았어.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잖아. 이제 남은 건 남욱군들의 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신고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해. 그리고 나서 회유책으로 공산당 입당 원서를 써. 이 내용이 아주 달콤해. 동무들은 이제 공산당에 가입한 겁니다. 이북에 가면 무상으로 대학까지 보내주겠어. 그리고 통일이 되면 큰형은 경기도지사에, 둘째는 파주군수에 임명하겠어. 급하니까 뭐 경기도지사, 뭐 파주군수 막 준 거야. 거기에다가 선물로 손목시계까지 줘.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자기네 때문에 오늘 나무를 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니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라. 니네 불쌍한 놈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손목시계까지 풀어줬어. 이렇게 남욱군 형제를 오후 내내 잡고 있다가 어둑어둑해져서야 이제 풀어줬어. 우시사 형제가 말을 했을지 안 했을지도 되게 궁금하다. 궁금하지? 들어볼까? 근데 빈지기를 지금 네 명이 다 내려와. 내려와 그래서 아니 형들 이렇게 늦었나 그랬더니 아 너 우리 쫓다가 지금 늦었다는 거야. 근데 표정이 달라. 행동들이 달라. 이 둔자불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우리 형이 막 이렇게 떨어 이렇게. 그래서 아 형 왜 그래 저기 왜 이렇게 안 떨던 걸 이렇게 떨어.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간첩 같다는 거야. 등에 진땀이 쫙 말만 들었는데도.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손가락이 떨리는 거야.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만, 지금 말만 우리가 말로 거. 옛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아우 그럼. 산에서 말도 안 되지. 너무 무섭지. 우시 사형제 신고가 아니었다면 청와대의 습격 사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그렇지.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 그렇지.